매집이라고 한문으로 써 있죠. 이 해금에 장식된 이 유소를 비단실로 매듭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장신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을 가리키는 빛깔이거든요. 오방색을 씀으로써 오방의 화합을 뜻하고 그 화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에는 반드시 유소가 장식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악기의 오색 찬란한 유소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각적 차원의 장식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만물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리고자 김희진 매듭장은 국악기의 유소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총 다섯 개의 악기에 사라진 유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국악이 이 소리로 듣는 그런 음악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음악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눈을 볼 때 어떤 화려함, 품격 높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매듭 장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옛 그림 속 작품들을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신윤복의 미인도 속 여인의 삼천조 노르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인인 이재 초상화에 묘사된 띠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기술로 현대의 감각으로 그걸 재현한 그게 진짜 전서이거든요. 이미 있었던 정형화된 그러나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아까 말한 선비의 끈 흉대에다가 해놓은 그것을 완전히 독창적인 상상력과 기법으로 재현을 시킨 것은 이미 그것은 창작품이지 모방해서 한 게 아니다. 오늘은 김희진 매듭장이 설립한 매듭 전수회의 기초반 강의가 있는 날. 왼쪽 손등 쪽에 있는 거를 넣으세요.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단체는 지금까지 500여 명 가까이 되는 후학을 배출해내며 전통 매듭의 맥을 후대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이게 반듯하게 매듭에는 역행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길을 따라서 기초반 제자들에게는 방법적인 것보다는 매듭을 맺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데 공을 들입니다. 기술 습득은 쉽지만 정신은 계속 다스리지 않으면 삐뚤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수회관 한켠에는 제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동그란 거는 냅킨 홀더예요. 식탁에 냅킨을 놓을 때 저렇게 저 동그란 속에다 냅킨을 말아서 넣으면은 식탁이 아름답게 꾸며지죠. 기법 전승뿐 아니라 대중과 공유하는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전통을 쭉 하시다가 그게 이제 기반이 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현대화된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전통적인 거 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 정말 선생 같은 뭐 그런 작품 세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진 매듭장은 1970년부터 세상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액세서리로 응용할 수 있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안경 매듭으로 만든 이 목걸이는 현대적인 감각이 뛰어난 작품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경 매듭 하나만 가지고 과감하게 쫙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고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매듭들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장식적인 어떤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라면 이건 매듭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에 위치한 한 조명 박물관. 김희진 매듭장이 제자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듭으로 매준 벽화.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것은 바로 잠자리 매듭.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언젠가 가을인가 봐 심부름을 가는데 갑자기 잠자리 때가 그냥 생